보험료 한 달치 내고 장기화학 등급 기득권 수술한 다음에 4등급 받아가지고 지금 8, 9, 10, 11 예달치 40만원씩 150만원 수령을 받았고 이분을 라이나 생명 가입했기 때문에 30대까지 매월 연금 복권처럼 40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여기 보시면 이분은요 4등급을 받았어요. 오른쪽에. 네, 그래서 유효기간은 뭐냐면 8월 12일날 7월 중순에 가입해서 한 달치 보험료 내고요 8월 11일날 보름 만에 장기요양 등급 4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저기 경주 포항 쪽에 사시는 분인데요. 일단은 유효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2년간만 4등급 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2년 이후에 또 검사를 통해서 갱신해서 또 2년 또 2년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는 1년마다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등급, 3등급, 디스크나 정형외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2년마다 갱신이 되는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추간판, 아니면 관절염 수술, 관절 수술 이런 분들이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점점 심해질까요? 아니면 완치가 될까요? 디스크는 완치란 게 없어요. 점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지 좋아지진 않는다. 그래서 2년 이후에 검사를 통해서 4등급 환자가 3등급, 2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완치나 아니면 등급 판정이 철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게 가장 큰 팩트예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그전에 몇 번 설명드렸는데요. 4등급 받았고요. 그래서 2022년 8월 10일부터 예, 그래서 뭐 구입 품목이나 대여 품목 일단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이 종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등급에 따라 품목이나 이런 게 모두가 달라진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 실명이나 이름은 공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4등급 받아가지고 124만 4,900원까지 월 한도 금액으로 85%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15%다. 그래서 밑에 보면 신체활동 지원이나 인지활동 지원 아니면 일상생활 지원 아니면 환경관리 아니면 개인활동 지원 아니면 지역자원 연계 아니면 전문 목욕 여러가지를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이분은 실제 7월 동안 보면 방문 요양은 두 번 이용을 했네요. 두 번 이용하고 방문 목욕은 3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본인 부담금은 15%에서 6만 480원 냈고요. 그 다음에 뭐 40만원 정도 85%를 혜택을 받았고요. 그리고 목욕 같은 경우는 35,000원 내고 왼쪽에 235,000원 일단은 위에 급여 부분 124만원 한도 내에서 4등급 보장을 받으셨다. 요런 부분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죠. 계약금액 50만원. 예, 50만원이 뭐냐면 주계약이 50만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 45세 두 개가 있죠. 위에 계약자 수익자가 자녀고요. 74세는 일단은 이 피보험자다.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는 그 10월 달에 저희가 뽑은 거예요. 이번 달도 역시 보험 청구했는데요. 여기 봐보세요. 8월 달 맨 밑에 8월 12일 날 해가지고 40만원 받았고요. 9월 달 이분이 7월 달에 가입했어요. 제가 급여를. 그래서 디스크 수술 오래전에 하신 분인데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4등급 받아가지고 8월 달 40만원 받았고요. 위에 보시면 또 40만원 받았고 또 10월 4일날 또 40만원 받았어요. 11월달 제가 캡처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11월 4일날 또 40만원 받았어요. 이분은 90세까지 매월 얼마씩 나온다? 40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